하단 CC를 누르면 영상과 함께 자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박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베이서스 핸디 청소기입니다. 이 제품은 15,000파스칼의 흡입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8000rpm 무브러쉬 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5가지입니다. 충전을 위한 타입C 케이블이 들어있으며 배터리 용량은 8000mAh로 최대 45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즐과 청소기를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가 들어있습니다. 노즐은 청소할 곳에 따라 2단계로 변경해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기뿐만 아니라 에어블로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에어블로우 사용시 장착하는 노즐입니다. 전면에는 전원 버튼과 배터리 잔량 LED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후면에는 충전을 위한 타입C 단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상단은 청소기 흡입구이며 하단은 에어블로우입니다. 청소기 흡입구를 잡고 돌리면 청소기와 먼지통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버튼을 눌러 필터와 먼지통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필터는 강철 필터와 헤파 나노 필터로 이중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세척이나 교체할 수 있게 두 개의 필터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먼지통 조립은 안쪽 플라스틱이 고정할 수 있게 눌러서 돌려주면 됩니다. 청소 구역에 따라 변형이 가능한 노즐입니다. 에어블로우는 노즐을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1단, 한번 더 누르면 2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핸디형 청소기인데도 흡입력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전원 버튼을 2초간 누르고 있으면 LED 램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램프와 청소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빛이 없을 때 이 정도 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박입니다. 사람 목소리는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기 입구가 이물질로 막혔을 때 안전을 위해 자동으로 작동을 정지합니다. 크기가 큰 이물질들은 강철 필터에서 전부 걸러지네요. 미세한 가루인데도 이중 필터에서 청소기 내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만 분리해서 세척하면 됩니다.
청소기가 들어가지 않는 부위에 소를 이용해 먼지를 털면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에어블로우 기능도 2단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블로우용 노즐을 장착하면 공기를 모아서 더욱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즐을 물에 담가놓고 작동시켜봤습니다. 자동차 겸용 제품으로 보조석 앞 글러브 박스에 넣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차량에서 누구나 흘릴 수 있는 과자나 이물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좁은 틈은 소를 이용하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차량같이 어두운 곳에서는 LED로 이물질 위치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물 세척 후 필터가 마르면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